자, 녹화 버튼을 모르고 안 눌렀어요. 자, 일단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이오니아 3위를 하고 있고요. 연승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오니아 조합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아이오니아 3위라가 엄청 그 공격속도 빨라져가지고 궁극기를 자주 쓰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은 이걸로 약간 트럭을 몰았다. 아이오니아 3위라 1코 리롤 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킹푸지 않을지도? 리롤 연승덱이 있다? 이거 히트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타이밍에 이제 딱 정해야 되거든요? 리롤 칠지 말지. 자, 이거 한번 째볼게! 아, 1코 리롤이 근데 안 겹치긴 했거든? 근데 이거 뭔가 느낌이 좋아. 해버려! 자, 공 쓰고 바로 평타, 바로 두 대 치고 바로 또 공 쓰고 평타 또 바로 두 대 치고 공 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땡 아이오니아로 갈지 녹서스를 더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몸이 가는 대로 할게. 그거는 제발. 아, 제발 리롤. 아, 근데 AD 올라가는 게 지금 너무 좋아. 진도 있고 3이라도 있어가지고 거미 수호자 개꿀인데. 고아까지 지금 넣을 수 있어. 자, 천이 사박사박 리롤을 붙여보도록 하죠. 아, 요런 식으로 뭐 어떻게 덱을 짤 수 있긴 해요. 뭔가 어? 전쟁기계가 아이오니아에 있었나? 세트가 있죠. 나쁘지 않을지. 이래를 원래 탱템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전쟁기계가 탱템 더 효율이 좋겠다? 뭔가 녹서스 아이오니아 같이 이뤄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 분명히 트레일러에서 봤는데 사이온이 죽이는 거 나 봤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가버린 거. 제드까지 쓰고 어떻게 뭐 덱을 잘 알딸딱하게 하면 뭔가 완성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래도 연승만 안 끊기면은 반등의 요지가 충분히 있어요. 오렘 리롤도 좋아. 이거 세트도 겸사겸사 삼성 찍을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에헤이, 곡궁은 안 되지. 아이, 뭐 좀 나와봐. 뭐가 이렇게 안 나오냐. 솔직히 지는 안 나와도 돼. 지는 안 나와도 되고 3이라만 나와도 되긴 하거든. 나이스. 나쁘지 않게 뽑았어 이 정도면은. 자, 이러면은 아이오니아에다가 녹서스까지 받은 풀템 삼성 3이라가 슝슝슝 때리면서 가면 되겠죠. 아이오니아 한번 발동시켜주고요. 거기에다가 중요한 점은 찬란한 템, 찬란한 거학으로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요 이번 판에. 아, 우드머리 세트? 약간 이 아이오니아 3이라의 장점 알았는데 일단 리롤 덱인데 연승을 타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 아닐까 나름? 아, 근데 블루 3이라도 은근히 괜찮긴 하다. 효율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시면스. 여든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6레벨에 6아이오니아 3녹서스가 되긴 하는데 그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 아, 여기는 좀 빡센데? 3이라 2성? 아니 칼리스타 2성? 극복할 만해. 풀템 3이라 2성 3성 이러면 세트를 쓰다가 갈아줘야 되나? 세트를 쓰다가 쉔으로 갈 수 있긴 한데. 좋아. 대충 근데 우승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와. 감이 와요. 아, 직선의 고설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연전 그만. 운전자 먹어야 돼요. 다음 턴에 까면은 전쟁기계, 불안당, 도전자, 녹서스, 아이오니아 뭐가 나와도 이득이 있긴 해. 나쁘지 않아요 매치요. 아, 근데 이게 아이오니아라 센 건가? 원래 3이라 이템이면 센나? 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3일 아 잠깐만 잠깐만 그방 아 죄송해요 그방 죄송해요 취소할게요 아 죄송해요 아 아니 아헤 미안하다니까 빠지고 아이오니아 다리우스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다른 게 먹을 게 없잖아. 이딴 게 덱. 이거 아이오니아 밸류를 업그레이드하고 카타리나도 빼고 사이온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제드도 빼고 첸 야소 약간 그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노려봐야 될 듯. 와 아이오니아 근데 다리우스도 폼 나쁘진 않긴 해요. 내 8레벨에 아리 이상 저렇게 가져가두면 진짜 좀 당황스럽긴 하지. 이게 뭔 게임이야? 게임에 밸런스란 게 존재하는 게 맞을까? 난 아니라고 봐. 망겜. 고맙다 야소 먹. 아 템. 자. 저도 모르겠어요 이 게임의 최종 미래를. 아 잠깐만 저것도 무서워요? 와 와 뚫는 폼 미치긴 했다. 와 진짜 빨리 뚫긴 한다 앞라인. 아, 3일 앞라인 뚫는 속도가 기가 막힌데 이거? 기가 막힌데? 죽었는데? 여기가 일단 죽으면은 다리우스 좀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죽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요. 아 하필 약하게만 지게 해줘. 많은 거 안 바래. 약하게만 지게 해줘. 이대로 아리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 맞냐? 달려가다가 넘어져 자빠질 것 같은데. 템이 그나마 살렸다. 블루아리로 가자. 아 여돈이 너무 많이 나왔어 이번 판. 다리우스 삼성을 중간에 찍어야 내가 9레벨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네. 맞다 이겼죠 일단 3이라가 야소. 이게 파워죠. 이게 왜 이겼냐 바로 3이라기 때문에. 아이오니아 3이라기 때문에 게임은 이긴다고는 안함. 연패 타고 있는 거예요. 연패 운영이에요. 연패 골드 달달하죠. 아래에서 불타고 올라오는 사람들 무서워 뒤질 것 같죠 지금. 그냥 이거 이 악물고 버텨서 다리우스 자연빵 삼성 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리우스도 아이오니아라 초반에 공속 미치긴 해. 홀령 상태일 때 앞라인을 뚫을만 해. 근데 이제 앞라인이 뚫으면 미래가 없을 뿐이야. 그래도 기적적으로 한번 이겼다. 아 아리 만났어. 무서워. 나 떨고 있니? 나 각자체는 좋은데? 바로 잡았다. 아, 근데 내가 몸이 좀 약하긴 해. 마법사의 뒤, 극딜을 버틸 수가 없. 여기 아까 아마 가렌한테 졌을 거거든? 가렌이 죽여줘야겠는데 여기를? 맛있는 거를 다 먹혔어요. 배치 나쁘지 않아. 아 근데 아크샨에 죽을 것 같은데. 지더라도 약하게 지는 걸 원하거든요. 근데 앞라인이 조금만 더 강했으면은. 아 아깝네. 여기서 못 버티면 죽어. 아이오니아가 변한다. 저 역시 다른. 오른쪽부터 차근차근 뚫으면은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오입부터 차근차근? 이게 어쨌든 삼성 다리우스니까 포텐이 없는 건 아니거든? 가렌 방어력 깎고 가렌 방어력 깎고 창고학 오히려 1등은 이길만해. 뭐야 나 1등은 이겨. 아리는 못 이겨도. 어? 아 이런 말 하지마. 아 왜 기대하게 만들어 사람을. 아리 나왔어. 제발 나 죽었다 이제.
살려줘. 너희의 신조차 날 두려워하지. 카탈이나 제드 빼고 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아깝다. 와, 어떻게 상대할 만했다. 이길 만했어. 웃긴 게. 아, 아까운데? 가레나 아리를 쓰러뜨려줘. 내 후원이야. 내 소원이야, 아리야. 사전쟁을 갈까요? 자, 왼쪽부터 뚫으면 돼. 서풍도 잘 피했고. 오케이. 바로 잡았고. 오케이! 아크샨 바로 잡았고! 아이오니아! 아니, 아니오니아! 다리우스도 괜찮네! 뭔가 아이오니아 3이라랑 같이? 아니, 왜 웃기게 쟤 괜찮냐? 자, 일단은 3대까지는 했고요. 누가 이기나요? 아리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진짜 개꼴인데 이걸 못 이겨? 자, 오른쪽으로 어떻게 뚫어봅시다. 가자잇! 아이오니아 가보자잇! 버거킹에! 어?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다? 들어갔다? 아이고! 아! 아니, 제발! 아니! 어! 어! 아! 진짜 아래에서 독하다. 어쨌든, 여기는 제가 진짜 그냥 이기거든요? 아, 피가리 좀만 잘했으면 이득인데. 아무튼, 요런 아이오니아 덱이 있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아리 왕캠 수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